요즘 거리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을 보면 총선이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보다 더잘 보이는 곳에 더 크게 현수막을 내걸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 앞에서 한 정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 걸었다는 이유로 이 정당의 홍보 현수막을 구청 직원들이 철거한 데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문제는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구청 측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지만 이 정당은 구청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은 대부분 건물 한 면을 거의 가릴 정도로 큽니다. 건물 내 다른 입주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한 건물주는 건물의 창을 다 가린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예비 후보의 현수막을 뗐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 현수막을 무단 훼손할 경우에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원론적으로 내사를 진행을 하고요. 무려 8개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는 서울 시내의 교차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전선과 맞닿아 있어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에서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선거법과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정당이나 예비 후보자는 홍보 목적의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과 예비 후보들이 더 잘 보이게 하려는 욕심만 앞세우면서 정작 홍보 효과는 보지 못하고 시민의 불평과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